오늘 골든벨 딱 나왔을 때 목표 몇 번이었습니까? 목표는 없었고 그냥 우리 학교가 기록을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애교심이 상당하군요. 네. 왜 그런 말을 했냐면 여기 사법부 고생했어 라고 돼 있거든요. 사법부에서 일하시나 봐요? 네, 사법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법부요? 그러니까 다른 학교에는 없는데 우리 학교에만 있는 특별한 부서로 사법부라는 것이 있는데요. 사법부는 자치법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법부에서 뭘 담당하고 계신가요? 저는 사법부 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장님? 오, 멋있다. 아, 그래요? 그 자치법정 얘기를 하던데 자치법정은 뭐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원래 학생들이 규칙을 위반해서 많은 벌점을 부여받게 되면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처분이 된다든지 어떤 봉사 처분을 수여받게 되는데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선도위원회로 넘어가기 이전에 학생 자치법정을 열어서 학생들이 직접 변호사, 판사, 검사 역할을 맡아서 자치법정을 이루고 거기에 해당하는 교육 처분을 받게 되면 벌점을 감경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어디 적혀있나요? 아, 그렇구나. 도희 친구 꿈이 궁금해요. 저는 꿈이 판사입니다. 아, 판사님 잘 부탁드려요. 나중에 제가 또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도희 친구가 사법부원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있어 보이는데 그걸로 마무리할게요. 올해 처음 만들어진 기간인 만큼 서로서로 고민도 많고 힘든 일도 많았는데 같이 합쳐서 이겨내줘서 고맙고 앞으로 이어지는 사법부도 활발하게 열심히 운영해줬으면 좋겠어. 고마워. 부장님한테 박수!